날씨가 엄청 좋습니다. 가을 날씨 같아요. 봄 날씨인가요? 네. 오늘 한 거의 점심쯤 일어났네요. 점심 일어나서 지금 세탁소에 옷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. 네, 저기는 제 독바이역 단골 세탁소 사명 컴퓨터 클리닝입니다. 네, 혹시 독바이역 근처 사신다면 꼭 이용해 보세요.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아, 셔츠도 있구나. 니트도 있죠. 다 얼마예요? 니트가 두 개인지 할 땐 세 개 돼요. 네, 세 개, 세 개. 네, 그 다 다섯 장에 15,000원. 예, 15,000원이요? 예, 잠시만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네, 제가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게끔 늘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이죠. 네, 이렇게 자기의 전문 영역에서 열심히 직업인으로서 살아가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삶도 편해지고, 네, 다른 일에 또 집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도 그런 쓸모 있는 사람이겠죠? 되어야겠죠, 또? 세탁소 갔다 오면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. 예. 새로 나온 책 코너에 아주 눈에 띄는 책이 한 권 있네요. 짜잔. 부시파일럿, 나는 길이 없는 곳으로 간다. 여행대학에서 만난 동생 오현호가 쓴 책입니다. 한번 사고 가야겠죠? 집에서 읽어보겠습니다. 최근에 그 일본 치타야 서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됐는데요. 이제 서점에 단순히 책만 놓고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그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의 서점인 일본 치타야 서점에 대한 책이 나왔네요. 서점에 오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. 집에서 읽어봐야죠. 20대 한 중반부터는 항상 영풍문고에 주말마다 왔었어요. 그래서 책을 막 몇만원치씩, 10만원치씩 사고 그랬는데, 저의 지적세계를 넓혀주었던 곳이 바로 이 영풍문고입니다. 그때와 지금이랑 크게 변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영풍문고는요. 그래서 좀 뭐 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. 직접 잡은 눈, 그 다음에 제 친구 쓴 네, 감사합니다. 진짜 뜨거운 핫팩이랍니다. 선물이에요. 네, 점심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 볶음밥. 잘 먹었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고향분식. 네, 종로에 아직 4,000원 주고 김치볶음밥과 순두부찌개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네요.
그래서 맛있게 지금 점심을 먹고 나왔습니다. 살 것 같습니다. 오늘 첫 식사예요. 오후 1시인데. 약간 겨울 날씨 같네요. 종로에 잠깐 나갔다 오는 길인데 오늘은 이 블로깅을 비디오 블로깅 여기서 마무리하고 편집을 하고 오늘은 12시 안에 자는 게 목표입니다. 새해 지금 평균 수면 시간이 뭐 낮에 자긴 잤지만 한 서너 시간밖에 안 됩니다. 그냥 맨날 새벽 5시에 자느라 하루가 정신이 먹먹한데 네, 이것도 적응해 가겠지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.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셨길 바라고 또 내일은 어떤 소식으로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저도 기대됩니다. 편집은 잘할 수 있을지 저도 걱정 반 기대 반이고 그러면 저는 버스를 타고 버스가 왔네요. 불광동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어? 잠깐만요. 누가 엘리베이터 앞에 패키징을 놨네요. 네, 지홍염 미국에서 소파가 왔습니다. 퍼스트 클래스로 왔네요. 이게 뭐지? 네, 미국에서 온 패키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아, 이게 뭔지 기억났습니다. 제가 킥스타터에서 다이어리를 하나 주문했거든요. 거기 킥스타터에 펀딩이 엄청나게 된 게 있었거든요. 이게 홀딩 스파크 플래너. 아 맞습니다. 이 이름이 스파크 플래너였거든요. This is the place for all your brilliant idea, your big plan and dream. 당신의 아이디어와 계획과 꿈 and roadmap for your success. 당신의 성공을 위한 로드맵들을 여기다 그릴 수 있는 그런 노트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. 케이트 마수다이라 크리에이터. 와 직업이 크리에이터입니다. 킥스타터 덕분에 또 이런 좋은 제품도 하나 받아보게 됐네요.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? 16년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오 네 칸이 볼 칸과 계획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다양한 노트들이 담겨있습니다. 제가 쓴 얘기 일반적인 줄 없는 몰스킨 노트랑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2016년에 아무래도 좀 계획을 세울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노트를 잘 사용한다면 계획을 잘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크리에이터 스파크 노트, 스파크 플래너를 한번 또 써보고 후기를 남겨드리겠습니다. 끝! 몰스킨은 이제 안녕!